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매일경제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집트 소년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이집트가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집트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집트 역사에서는 비교적 말기인 거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고대로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똘똘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그죠? 아 이거 눈이 아주 그냥 그래서 소년의 얼굴이라고 하네요. 2000년 전 사망한 고대 이집트 소년의 얼굴이 현대 기술로 생생하게 살아났다. 야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이용을 했나 보죠. 그래서 21일 현지 언론은 독일의 뮌헨 보겐하우젠 아카데미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리학 연구소 연구팀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죠. 이것을 스캔을 통해서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 3, 4세의 어린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한 소년의 얼굴을 3D로 복원했다.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면 누구죠? 가만있어 봐봐. 가만히 있어 보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 정도. 그래서 그쵸? 시저보다는 조금 뒤, 그쵸? 그 정도 시기일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번 작업은 거의 시저, 뭐 아우구스투스 정도 되겠다. 예. 그래서 이번 작업은 1880년대 하이집트 파이움 지역의 하와라 피라미드 인근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미라와 미라 초상화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게 어린아이도 정성껏 매장한 거 보니까 좀 높은 집안 아이인가 보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등장한 이집트 풍습으로요, 미라 초상화가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보면 미라 관인데, 요 위에 이렇게 초상화를 이렇게, 그죠? 그려놨죠. 그래서 이거 시신의 얼굴을 방부 처리하고 몸을 리넨 붕대로 감싼 뒤에 얼굴 위에 놓은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등장한 이집트 풍습이다. 그래서 미라 초상화는 1887년 처음 발견된 뒤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이 발굴됐다. 맞네요. 소년의 머리 미라 초상화는 머리에서 귀까지 이마 가장자리를 따라서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았고 큰 갈색 눈에 길고 가는 코, 작은 입의 얼굴로 그려졌다. 예,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뮌헨에 있는 그래서 미라를 전신 CT를 촬영해서 소년의 두개골을 디지털 이미지로 복원하고요. 또 응축된 폐 조직을 발견해서 사인이 폐렴임을 밝혀냈다. 아이고. 어린아이의 폐렴으로 죽었네요. 그래서 복원된 3D 이미지와 초상화를 비교했을 때 소년의 이마에서 눈까지의 치수와 코와 입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일치하며 콧구멍 너비와 입 크기는 초상화에서 더 좁게 그려졌다. 거의 비슷한가 보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본과 3D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초상화는 소년이 죽기 전이나 죽은 직후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린아이의 지금 초상화인데 비교해 보시면 그렇네요, 그렇죠? 코가 조금 더 길게 그려진 것 같다, 그죠? 코가 좀 길게도 그려진 것 같고, 그렇죠? 조금 더 얄쌍하게 그려진 것 같네요, 그렇죠? 입도, 그렇죠? 입도 좀 작게 그려진 것 같다, 그죠? 그건 그 당시에 무슨 초상화의 유행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그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야, 이렇게 보관돼 있네요, 야. 와, 그래서 지금 그거를 3D로 지금 그 CT로 지금 찍은 결과 이렇게 돼 있네. 진짜 어린아이 그거네요, 그죠? 폐렴으로 죽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정성껏, 그죠? 매장을 하고 초상화까지 그린 거 보니까 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죠? 이렇게 정성껏 한것 같습니다. 아, 참, 야, 이렇게 진짜 생생하게 얼굴을 그 복원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참 신기하네요, 요즘엔.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미라를 통해서 어린아이 얼굴을 재구성했다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